아니 좋은데 나 이런 거 처음 봤네. 쌍둥이 같아. 쌍둥이 같지? 봐봐 똑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니까. 좋죠. 사이를 잘 둬야 이게 다. 맞아. 오. 진짜. 함사방에 선물을 챙겨왔어요. 주부 마인드가 있으세요, 주. 그 미워할 수가 없어요. 설거지하고 빨리 일로 오세요, 이제. 뭐를,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야? 아니, 그 설거지하고 일로 오시면 내가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나 설거지 다 했는데. 다 했어요? 얼룩뚱땅 대충하고 오셨죠? 아, 그런 것까지 그 두 개 이렇게 엎어버리면 되는데 뭐. 분명히 또 대충하고 오셨을 거야. 아니야. 확인해봐야지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시치나고 그냥. 장모님이 꽤만 들었어요, 꽤만. 아, 불어야 돼. 물도 안 틀어놨잖아요. 아이, 참네. 아니, 시간상 다 됐을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했다 그러면 그게 돼요? 말이 안 되지. 이게 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불량 물을 부어놔야지, 불치. 이 아까운 게 여기 왔다, 이거 봐. 아, 이거 포장만 안 됐으면 내가 다시 집어넣어서 다 하는 건데. 아직 포장이 다 된 바람에 그냥 못 왜 나오네. 이러시나? 우리 딸한테 한 개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. 일로 와보세요. 아, 일로 와보시려니까. 뭐 아직도 남았어? 옛날에 체중이 얼마였냐고. 아이, 그건 몰라. 지금은 몇 킬로예요? 근래 와가지고 이제 체중이 나면 한 80킬로 되거든. 80이요? 정확해요? 아니, 정확하냐고. 정말이에요? 그게 뭔데 또? 또 갖고 온 거야? 체중계. 에이. 올라와서 재봅시다 한번. 올라와서 재봅시다 한번. 다 체중계도 갖고 왔지. 그걸 재보고 어쩌라고.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재봐야 될 거 아니야. 성장에서 절대로 딴 사람들 재보는데 나는 안 재보는데. 나부터 한번 재볼게요. 저 때리는 거 봐. 저 이것이 알고 싶어요. 뭐 저런 거 신경 쓰지. 이것이 알고 싶다. 자, 딴소리 하고 있어요? 66이에요. 보자. 내가 몇 킬로인지 보여드릴게요. 900이야? 908. 90.8kg니까 이제 옷 빼면 90kg잖아요. 내가 올라가 보세요. 아마 내가 같을 거야. 아이, 올라가 보세요. 얼마나 되는지. 아이, 내가 참. 올라가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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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너무하지 않아요? 아, 근데 또 언니 올라가시네. 지켜줘야지. 바다 코끼리까지 한 것까지도 정말 너무했다 생각했는데. 여잔데. 몸무게를 공개하는 게. 여자한테 몸무게 물어보는 건 정말 싫은데. 그리고 우리 이승신 씨는 네. 그 김종진 씨 우리가 뭐 익히 알지만 네, 아니, 친정 엄마 앞에서는 어떤 남편이에요? 약간 함서방 비슷하지만 함서방보다 더 고단위로 시험 그 저기 장모를 더 괴롭힐. 함서방보다 더 고단스러워. 그러니까 아주 다정한 말을 해가면서 할 거 다 해야 그날에 아마 투두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엄마한테 강제로 그걸 다 시킬 사람이니까 자, 안 봐도 되게 그런 집요한 거가 비슷하고 네. 극도로 예의가 바르지만 극도로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공통점.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네. 대충 알게 되게 어머니가 원치 않으실까요? 네, 우리 친정 가족들은 솔직히 김종진 씨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우리 남편들 다 어려워하고 불편해. 그래서 보통 가족 모임이 저희 집도 친정집에 가족 모임이 많아요. 오남매다 보니까. 네. 그러면은 다들 이제 짝져서 이제 오기를 바라는데 네. 지 엄마랑 저기 저희 여동생이나 뭐 네, 다들 바쁜데 굳이 오라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. 김서방님은 청와대에서 네. 하는 행동 중에 좀 얄밉거나 싫은 네. 점, 고쳐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나요? 저랑 이제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. 나 데려가라고. 진짜? 예. 네. 승신 데려가라고. 야, 진짜 반이 네, 크다. 네. 더 이상 얘랑은 진지하게? 예, 네, 못 살겠다고. 아,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해? 아니, 뭐 괜찮아요. 뭐 있는 사실이니까. 아, 그거를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. 네,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 그런 얘기 듣냐고 이러면서 지금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일단 오라고. 친정에 일단 간 적도 있고 여러 번 그랬어요. 근데 우리 남편이 또